느낌으로 가겠다. 이러면 이미 지금 회색 빛깔이 깔려 있죠. 요 상태에서 푸른 계통을 한번 살짝 넣어볼게요. 이렇게 넣어볼게요. 해봤는데 마음에 들어. 그러면 푸른 계통 색깔을 더 겹쳐서 한번 넣어볼게요. 계속. 이렇게 겹쳐지죠. 이 상태에서 보라 톤을 한번 넣어볼게요. 너무 파랗게만 가면 조금 답답해 보일 수 있거든요. 보라 톤이 들어가면 조금 시원해져요. 자, 그런데 그림자는요, 밝은 부분하고 바로 맞닿으면 대비 효과가 있어서 더 테두리가 강해 보이죠? 거기다가 보라 톤을 살짝 넣어볼게요. 자, 근데 제가 보라 톤 넣는 거잘 보세요. 자, 여기 보면은 돌에 굴곡이 생기는 부분. 거기서 살짝 끊어. 끊었다가 밑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. 이렇게, 요 계단, 요 보이실 거예요. 그러면 그렇게 따라가면은요, 묘사도 되고 그림자 표현도 되고. 자, 여기도, 여기서, 여기. 자, 여기서, 여기. 그러니까 돌에 경계가 생기는 부분은 그림자 테두리도 약간 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. 그 상태에서 안쪽에다가 색감을 시원하게 탁큰 터치를 넣으셔도 상관없겠죠. 왜냐하면 이미 밑에 우리가 해놓은 터치들이 다 보여요. 말랐기 때문에. 하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또 떼주고. 자, 울트라마린 딥 요런 색깔 가지고 요런 데도 한번 타고 넣어볼게요. 터치를 뜨듯이 이렇게 딱 넣어보세요. 뜨듯이 톡. 살짝 들어올리는 거예요. 그렇죠. 눌렀다가 탁. 그렇죠. 살짝 들어올려 보세요. 그러면 이런 모양도 나오고요. 그냥 이렇게 점으로 해결하셔도 상관없어요. 근데 그냥 툭 요거면 요런 느낌이잖아요. 근데 살짝 뜯어 올려서 살짝 들어보세요. 그 터치, 그 모양도 되게 재밌게 예쁘게 나와요. 그래서 다양하게 쓰셔야죠. 자, 요 상태에서 울트라마린을 조금 더 은은하게 하셔서 주변에다 넣을 수 있죠. 그러면 더 쾌청해 보이죠. 우리 그 마네 모네 그림 보세요. 그냥 풍경화여도 수많은 색들이 수많은 들어가. 색들이 들어가요. 근데 거기 보면은 살짝 이렇게 들어가지 않나요? 그렇죠. 그렇죠? 예. 그림자 안쪽에 보면은요, 노랑하고 요 파란 계통하고 보라 계통을 정말 많이 썼어요. 근데 정말 날 좋은 날 빛을 관찰해 보시면 실제로 그런 빛깔들이 우리 눈에 보인다는 거죠. 자, 이번에는 조금 진하게 농도를 해서 탁 눌러볼게요. 이거 쌓아나가는 재미가 있어요. 이렇게 또 이제 여기 그림자 시작되는데 요 나무 밑이니까 더 어둡죠? 나뭇잎 밑이니까. 그런 데는 조금 더 어두운 색을 또톡 넣어보시는 거예요. 같은 농도의 같은 색깔로 계속 한 자리를 같은 방향으로 비비면 탁해지겠죠? 그래서 터치 방향을 다양하게 바꾸시는 걸 연습해 보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. 자, 여기에다가 자주색을 살짝 더 넣어볼게요.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 파생해서 다른 부분들도 약간 벽돌의 경계 있는 부분에 터치를 또 넣을 수 있죠. 이런 식으로 따라가는 거예요. 자, 제가 지금 요책 자리를 안 꺼내놓고 해서 그런데 자, 요렇게 해놓으시고 나서 요 밑에 보면은요 여기 풀이 있더라고요. 여기 마르는 동안에 진행하면서 다른 곳을 같이 보시는 거예요. 되도록이면 처음엔 채도를 높게 쓰세요. 나중에 어두워지더라도. 자, 요런 표현들도요. 요렇게 해놓고 이 바닥을 일자로 딱 끊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. 딱 끊어가지고 이상하게 그렇죠. 만들어버리네. 딱 끊지 말고 자연스럽게 방향도 어차피 위를 향하고 있는 거는 공통적이잖아요. 이렇게
되도록 자연스럽게 방향을 바꿔가시면서 써주세요. 지금 제가 하는 정도 속도도 지금 빠른 거예요. 요거보다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천천히 하실 필요성이 있어요.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제가 좀 진한 녹색 하기 전에 그 정도 깔아 놓으시고 기다리시면서 다른 데로 하시는 거예요. 그러고 나서 또 요 초록을 들어가는 거죠. 그러면 요런 터치 자국이 더 잘 살겠죠. 그러니까 그런 걸 조금 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그림 진행하는 속도를 부분 전체를 계속 골고루 보는 거예요. 자, 지금 여기에 썼던 연두 색깔을요, 바닥에도 이렇게 쓸 수 있죠. 이렇게. 자, 그럼 여기 썼던 연두 색깔 바닥에도 쓸 수 있지만 벽돌에도 쓸 수 있어요. 여기도 들어갈 수 있어요. 색이 서로서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. 이렇게. 이렇게 들어가고. 이렇게. 그래도 얘는 황토색으로 보이잖아요. 여기도 이렇게 녹색이 들어갈 수 있죠. 이런 식으로. 그렇게 하면 이렇게 자연스러워지는가요? 그냥 그렇죠. 철철 어우르는 역할을? 어우르는 역할을 하는 거죠. 왜냐하면 옆에 어떤 색깔 옷을 입은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옷 색깔이 밝아 보일 수도 있고 어두워 보일 수도 있어요. 그것처럼 특히나 풍경 같은 경우는 빛에 의해서 옆에 있는 색깔들이 반영이 돼요. 실제로 아주 빛이 좋은 날 가서 보면 여기에 요 초록색 빛이 비치기도 하죠. 그런 식으로 하면 자연스럽게 그림이 어우러지게 되어 있어요. 이렇게 해놓고 또 기다리죠.